여러분은 이런 문제들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지 않나요? 우리 회사도 커뮤니티 만들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우리 회사도 팬이 있을까? 어떻게 고객을 찐팬으로 만들 수 있을까? 커뮤니티에 NFT, 게이미피케이션, 세계관, 토큰은 어떻게 적용하지? 그래서 티타임즈가 준비했습니다. 기업은 찐팬 커뮤니티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찐팬 커뮤니티 강좌. 티타임즈만의 압축적이고 인사이트 있는 커뮤니티 강좌에서 여러분의 고민을 말끔히 해결하세요. 회사의 운영 목적이 환경보호인 회사가 있습니다. 돈을 버는 이유가 자연에 다시 돌려주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창업할 때부터 50년 가까이 이런 철학을 이어오다가 이제는 4조 원이 넘는 기업가치 모두를 자연에 기부한다고 합니다. 이제 자신들의 유일한 주주는 자연이라는 브랜드 파타고니아에 대해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여름이 물러가고 가을로 넘어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요즘 등산들 많이 가시죠. 이때 등산로에서 자주 보이는 아웃도어 브랜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야기해볼 회사 파타고니아입니다. 파타고니아, 한국에서 꽤 인기가 많은 브랜드죠. 요즘 운동복을 일상에서도 착용하는 애슬레저룩이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여름에는 많은 분들이 파타고니아 로고가 큼지막하게 그려진 반팔 티셔츠 많이들 입으시고 또 여름에는 조끼나 플리스 자켓들 일상복으로도 많이 입으시죠. 한국만이 아니라 파타고니아의 고향인 미국에서도 이거 많이 입는다고 합니다. 특히 실리콘밸리나 월스트리트의 직장인들이 회사 단체복으로 자기 회사 로고까지 새겨 넣어서 입고 다녀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뭐 이것과 관련된 얘기는 조금 더 이따가 드리도록 하고요. 아무튼 이 파타고니아 1973년에 창업했으니까 이제 딱 50년이 된 기업이지만 많은 팬들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최근에 이 파타고니아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창업주의 과감한 결단 때문인데 어떤 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9월 14일 파타고니아 공식 홈페이지에는 창업주 이본 슈나드의 편지가 게재됐습니다. 이제 파타고니아의 유일한 주주는 지구입니다 라는 제목의 편지였는데요. 30억 달러, 한국 돈으로 4조 2천억 원에 달하는 파타고니아의 주식 모두를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보호를 위한 활동에 쓰기 위해서 기부한다는 내용입니다. 파타고니아는 지금 비상장 기업이고 시나드 가족이 모든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이 모두를 기부한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는 의결권이 있는 2%의 주식은 기업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 설립된 재단 파타고니아 퍼포먼스 트러스트로 이전을 하고요. 의결권이 없는 98%의 주식은 환경위기 대처와 자연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비영리단체 홀드패스트 컬렉티브로 넘긴다고 선언했습니다. 여기에 연간 1억 달러에 달하는 파타고니아의 수익 역시도 기후변화 대처와 전세계 미개발 토지 보호를 위해 전액 기부한다고 합니다. 시나드의 말처럼 지구를 보호하고 되살리기 위해 사업을 하는 구조로 완전히 바꾼 셈이죠. 근데 왜 이런 기부 결정을 했을까요?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시나드도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상장을 해서 더 많은 돈을 투자를 받아서 환경보호에 힘쓰는 방법도 생각을 해봤고 아니면 회사를 아예 매각을 해서 그 돈을 모두 기부하는 생각까지 해봤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업을 상장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주주들의 요구에 맞춰서 이익을 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파타고니아가 추구하는 가치가 훼손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회사를 매각하는 건 역시 파타고니아의 새 주인이 파타고니아가 추구하는 환경보호라는 가치를 계속해서 추구할지 알 수가 없고요. 또 전 세계 곳곳에서 일하고 있는 파타고니아 직원들을 계속 고용할지 장담할 수 없어서 포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나드는 주식을 모두 기부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편지의 제목처럼 이제 파타고니아의 주주는 지구가 되는 것입니다. 지구가 자원을 투자하고 파타고니아는 그걸로 제품을 만들고 또 거기서 나온 수익은 다시 지구에게 돌려주는 것이죠. 정말 유례가 없는 사업 철학인 것 같은데요. 도대체 시나드는 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인지 파타고니아라는 브랜드의 창업 과정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슈나드는 1938년생, 한국 나이로는 이제 84세인데요. 파타고니아의 창업자로도 유명하지만 이전에는 암벽 등반가로 이름을 날렸다고 합니다. 14살부터 암벽을 타기 시작했다고 하고요. 1950년대, 60년대에는 미국 요세미티 국립공원에서 차에서 먹고 자면서 다양한 암벽 등반 루트를 개척한 장본인이라고 하고요. 이 무렵 슈나드는 암벽 등반을 할 때 필요한 장비들을 직접 만들어서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슈나드가 만든 것들 중에서도 암벽에 줄을 걸기 위해 사용하는 장비인 피톤이 특히 인기가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대장간에서 직접 쇠를 두들겨서 만든 피톤을 주변 동료들에게 뭐 선물로 한두 개씩 나눠주고 했다는데요. 이게 인기가 너무 좋아지면서 결국에 1965년 슈나드 이퀴먼트라는 등산 장비 회사를 창업합니다. 수작업으로 만들던 피톤 역시 기계를 도입해서 만들기 시작하고요.
이후에도 장비들이 불티나게 팔리면서 슈나드 이큐먼트는 1970년대 미국 최대 암벽 등반 장비 회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 무렵 슈나드가 충격을 받는 일이 생기는데요. 바로 자신이 판매한 피톤들이 요세미티의 암벽 곳곳에 무분별하게 박혀있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암벽 등반이 인기를 얻으면서 등반가들이 무분별하게 돌에 피톤을 박았고 암벽이 훼손되고 있었던 것이죠. 이를 본 슈나드는 피톤 생산을 즉시 중단합니다. 이것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슈나드 이퀴먼트의 핵심 사업이 피톤인데 환경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주력 상품 생산을 바로 중단해버리는 그런 결단력이 참 대단하죠. 그렇다고 사업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고요. 망치로 때려넣는 피톤 대신에 이미 갈라져 있는 암벽의 틈 사이에 고정할 수 있는 새로운 장비, 알루미늄 너트를 개발해서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이와 함께 등반가들이 암벽의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등반을 해야 한다라는 클린 클라이밍 운동을 전개합니다. 슈나드의 이런 주장에 등반가들이 동의를 했고요. 대세는 피톤에서 너트로 바뀝니다. 덕분에 슈나드는 매출과 환경 보호라는 두 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할 수 있었죠. 이후에도 슈나드 이퀴먼트는 여전히 잘 나가는 장비 회사였지만 수익이 크게 나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을 돌린 것이 스포츠 의류 사업입니다. 처음에는 영국 엄브로에서 의류를 수입해서 팔다가 1973년에 아예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하는데요. 그게 바로 파타고니아입니다. 의류 사업을 시작한 슈나드는 슈나드 이퀴먼트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브랜드 미션, 즉 회사가 지켜야 할 가치를 정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최고의 제품을 만들 때 불필요한 환경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업을 통해서 환경 보호를 실행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업 초기부터 파타고니아는 소재를 모두 친환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특히 면 제품의 경우에는 100% 유기농 면을 이용한다고 하는데요. 이 역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택 중에 하나입니다. 파타고니아에 따르면 면의 원료인 목화를 재배하는 과정에서 많은 환경이 파괴된다고 합니다. 미국을 기준으로 화학 농약의 10%가 전체 농경지의 1%에 불과한 면 생산에 살포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농약을 잔뜩 맞고 자란 면을 제품에 사용하면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직원들이 노출이 되고요. 또 소비자들에게도 좋지 않다는 판단이죠. 당연히 이 면이 재배되는 토지 역시 화학물질로 오염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파타고니아의 제품에 사용되는 면은 1000일 이상 농약이 닿지 않은 땅에서 손으로 잡초를 뽑고 무당벌레로 해충을 잡는 방식으로 생산된다고 합니다. 1988년부터 이런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생산된 면의 원가는 일반적인 면의 2배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파타고니아 제품의 가격이 좀 비싼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이런 환경 보호에 대한 의지는 다른 제품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면 의류가 아니라 소위 우리가 말하는 기능성 의류에도 친환경을 도입합니다. 페트병을 녹여 섬유로 만든 신칠라 시리즈가 대표적인데요. 재킷 한 벌을 만드는데 25개의 플라스틱 병이 재활용된다고 합니다. 이런 친환경 재료 말고도 파타고니아의 환경 보호에 대한 철학을 제대로 보여준 일화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제품 사지 말라라는 광고이죠. 2011년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뉴욕타임스에 게재된 광고인데요. 정말 이상한 광고죠. 그런데 이 광고에서 파타고니아가 자신들의 물건을 사지 말라고 한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재킷 하나를 만들려면 목화 생산에 물 135리터가 소비가 된다. 두 번째, 제품의 60%가 재활용 소재이지만 그래도 생산 과정에서 완제품 무게의 24배나 되는 20파운드의 탄소가 배출된다. 세 번째, 옷을 아무리 오래 입다가 버려도 완제품의 3분의 2만큼의 쓰레기가 남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비 축제 기간이라고 할인한다고 무조건 새로 사지 말고 있는 옷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파타고니아는 도저히 못 입겠다 싶으면 우리가 고쳐주겠다 하고 나섰습니다. 이게 이 광고가 그냥 단순히 노이즈 마케팅이 아니라는 평가를 받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파타고니아는 2013년 뉴욕 패션위크 기간에도 다시 한번 광고를 내는데요. 이번에는 1994년에 생산된 낡았지만 멀쩡한 서핑 반바지 사진을 올리고 새 것보다 낫다라는 문구를 함께 삽입했습니다. 이와 함께 원웨어라는 캠페인을 펼쳤죠. 굳이 번역하면 낡은 옷인데요. 그냥 낡은 옷이 아니라 낡았어도 수선을 통해서 오래오래 입자는 캠페인입니다. 그래서 매장에 자사 제품을 가져오면 무상으로 수선을 해주고 또 아예 수선 트럭을 마련해서 전국 도시들을 돌면서 무상으로 수선을 해주고 있습니다. 파격적인 광고 말고도 파타고니아가 이런 철학을 내세운 일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2019년 무렵에 월스트리트 회사들에 파타고니아 의류를 판매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인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파타고니아의 플리스 조끼는 월가의 교복이라고 할 정도로 인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조끼에 회사 로고를 새겨 넣어서 단체복으로 입는 것이 유행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파타고니아는 이게 마음에 안 들었던 것이죠. 파타고니아는 환경 보호를 기업의 목적으로 하는데 월가의 금융회사들은 돈 불리기가 존재의 이유였으니까요. 그래서 파타고니아는 연 매출 중에 1% 이상을 환경 보호에 사용하는 B-Corporation 인증을 받지 않은 회사의 단체 주문을 거절했습니다. 월가의 인재들이 조끼 안 주는 회사에는 난 가지 않겠다 라고 말하면서 월가의 회사들은 혼란에 빠졌고요.
그런데 놀라운 점은 여기에 대해서 언론이나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이 파타고니아를 비판한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다라는 반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파타고니아가 환경보호에 진심이었고 모든 것을 행동으로 보여줬으니까요. 이런 캠페인과 철학을 이어가면서 점점 파타고니아 팬들이 늘어났고요. 파타고니아는 금융위기 상황에서도 매출 성장률 50%를 기록하면서 미국 아웃도어 시장 2위 기업으로 성장합니다. 매출은 2021년 기준으로 15억 달러를 돌파를 했고요. 환경보호 철학 외에도 파타고니아가 사랑받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독특한 기업 문화입니다. 우선 파타고니아는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이 없는 회사입니다. 한국도 사회적으로 이게 좀 문제가 되고 있지만 미국 역시 이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 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하는데요. 파타고니아에는 출산 휴가로 인한 경력 단절 비중이 0%라고 합니다. 출산 휴가 기간도 본사가 위치한 캘리포니아 연방법이 지정한 것보다 2배 이상 길고요. 이런 넉넉한 출산 휴가 제도에 대해서 인사 담당인 딘 카터 부사장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직장은 가족 부양이라는 의무를 위해 다니는 것 아니냐? 그런데 가족을 위해서 잠시 휴직한다고 해서 직장을 잃으면 이건 논리에 맞지 않다. 가족의 화목과 건강한 아이들이 회사의 경쟁력이다. 이거죠. 이런 철학 때문에 파타고니아는 1983년부터 본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본사의 면적 중에서 주차장 다음으로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어린이집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미국 기업 중에서는 최대 규모이자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으로 선정이 됐다고 하고요. 8주에서 만 9세까지의 아이들 120명이 부모님과 함께 출근해서 놀고 배우고 이런 아웃도어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파타고니아 본사 직원이 600명 정도라고 하니까 거의 모든 직원의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셈이죠. 아이들도 그렇지만 직원들의 아웃도어 활동도 권장을 합니다. 자연을 즐기는 마음 없이는 제대로 된 제품이 나올 수 없고 파타고니아의 철학을 제대로 실천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런 철학은 신화대의 자서전 제목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한국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는 파도가 칠 때는 서핑을 이라는 책입니다. 책 제목처럼 날이 좋고 바람이 좋은 날에는 직원들이 자리를 비우고 산으로 바다로 나간다고 하네요. 이러다 보니 파타고니아의 이직률은 4% 수준입니다. 미국 언론에서도 기이할 정도라고 평가를 하는데요. 미국 소매기업 평균 이직률이 60%라고 하니까 이 정도면 거의 평생 직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심지어 정년도 없다고 합니다. 나이든 직원들은 일주일에 뭐 1시간, 2시간이라도 자신이 일할 수 있는 만큼 나와서 일을 한다고 합니다. 경험 많은 직원들의 지혜를 존중한다는 의미이죠. 이런 낮은 이직률에는 어마어마한 복지도 있겠지만 진짜 숨겨진 이유는 퇴사 면접이라고 합니다. 마치 우리가 입사할 때 면접을 보는 것처럼 퇴사하겠다고 하면 면접을 보는 것이죠. 이때 퇴사자에게 주는 질문도 마치 입사 면접과 비슷합니다. 뭐 왜 나가세요? 어디로 이직하세요가 아니라 파타고니아에는 왜 입사했었나요를 시작으로 회사에서는 어떤 경험을 제공했나요? 우리가 충족시켜주지 못한 것은 무엇이죠? 같은 질문을 하는 것이죠. 다시 회사에 입사했을 때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들어보는 것인데요. 뭐 옛날 생각을 하면서 웃기도 하고 함께 부둥켜 안고 울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초심을 찾고 다시 일을 하기도 하고 뭐 정말 나가게 되더라도 좋은 기억을 갖고 나간다고 하고요. 덕분에 파타고니아는 8년 연속으로 포브스 선정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으로 선정이 됐고요. 기업평가 사이트 글래스도어에서도 평점 4.5점 만점에 4.3점, CEO 지지율은 91%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런 기업 문화가 파타고니아가 수십 년 넘게 자연보호 철학을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는 것이죠. 오늘은 미국의 아웃도어 브랜드 파타고니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도 아웃도어 활동을 좋아해서 파타고니아 의류를 종종 입곤 하는데요. 환경보호에 관심이 많은 기업이라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오랜 기간 그리고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운영해왔다는 것은 이번을 계기로 제대로 알게 됐습니다. 의미 있는 일이란 일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세상에 기여하는 것이라는 이번 신화드의 철학이 정말 멋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모든 것을 기부하기로 한 그의 결정 역시도 너무나 대단하면서 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수순인 것 같기도 하고요. 앞으로의 이번 신화드 그리고 파타고니아의 행보가 더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또 다른 브랜드와 기업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